안녕하세요. 스티브 부동산 그룹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같이 했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브랜트우드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죠? 네, 바로 브랜트우드의 핫한 프로젝트 블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브랜트우드역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브랜트우드 블락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매우 가깝잖아요. 1분? 2분? 3분? 이 될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Go, go, go! Go, go, go! 자,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아우. 좀 빠른 걸음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걸어야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럼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옆에 보이는 부지는 주인이 한 주인이 아니에요. 주유소 주인하고 맞아요. 지금 나머지 이 딜러십 주인하고 다르죠. 이 땅을 파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로브너가 이 땅을 사지 못하고 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브랜트드 블락 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즉슨 당분간은 웨스트 쪽으로 뷰가 나오겠다. 네. 당분간은 큰 건물이 들어올 게 없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브랜트우드 블락 앞까지 오는 데는 1분! 이 로이드 하이웨이 쪽에는 렌탈 빌딩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이런 구입을 하실 수 있는 타워는 이 안쪽 안쪽에 그쵸, 더슨 스트리트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타워가 직접 들어갈 위치에 오니까는 오! 좋아요! 맞아요. 뭐 시끄럽지도 않고 진짜 요거 들어왔는데도 되게 왔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건너나요? 바로 와우. 이렇게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3분입니다. 와우, 3분.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공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잖아요. 브랜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로이드 하이웨이 쪽으로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스카이트레인 트랙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 기찻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소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소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 브랜트우드 블락이 이 더슨 스트리트와 알파 에비뉴가 교차하는 이곳에 들어옴으로써 그나마 그 중간에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전체가 다 지금 7.9에이커 7.9에이커 네, 부지에 들어오는 거고 큰 타워가 지금 6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센터 안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센터 안에 들어와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게 이 지금 브랜트우드 블락의 마스터 플랜 모형입니다. 지금 좌측으로 보시는 세 동이 페이즈 1, 우측에 들어올 세 동이 페이즈 2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좌측에 들어오는 페이즈 1 중에서 개발사가 판매를 하는 동은 단 하나. 단 하나. 네,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네. 이 첫 번째 타워만을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슨 스트리트와 알파 에비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타워 한 개만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블락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겠네요. 그렇습니다. 브랜트우드 블락을 구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게 아직 페이즈 2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타워 같은 경우는 로이드 하이웨이로부터 좀 한 블럭 아래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더슨 스트리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음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조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저는 굉장히 또 이 브랜트우드 블락이 기대가 되는 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랜트우드에서는 첫 번째로 이 차 없는 단지가 와우. 조성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차량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고 아이들 그리고 보행자들은 지상으로 다녀서 매우 안전하고 그런 환경 친화적인 단지가 드디어 브랜트우드에도 들어옵니다. 또 하나 더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즈가 무려 지금 10만 스퀘어 정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온다. 저는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 블락이 저희가 뒤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어메니티도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 어메니티와 별개로 또 이 커뮤니티 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이들 키우시는 이런 가정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농구장도 있고요. 맞아요. 짐내스틱 센터도 있고, 네? 짐도 있고, 러닝 트랙도 있고요. 맞아요. 네. 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등등 아주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오래된 이런 시설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것들, 새 걸로다가 채워주면 또 굉장히 또 애용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블록 건물을 상세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 고! 그리고 또 저희가 들은 게 이 단지에 이제 로이드 하이웨이 쪽으로 보시면 낮은 층에 나홀로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거든요. 이게 또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네. 수도 있고, 다양한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온다면 와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얘기하기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또 테크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분양하는 타워 앞에 이렇게 네. 서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완공 시기죠. 네, 완공은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반에서 네. 길게는 5년 정도 후에 완공이 되겠네요. 사실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컬렉션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4층부터 7층까지는 이제 파크 컬렉션인데요. 이제 파크 컬렉션에는 기본적인 유닛들뿐만 아니라 좀 익스텐딧 발코니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홈들이 4층부터 7층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8층부터 30층까지는 라이즈 컬렉션이라고 해서 스튜디오부터 투베드 플렉스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의 유닛들이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31층부터 40층까지는 호라이즌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3베드 플렉스 같은 대형 평수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첫 번째 타워에는 451채의 유닛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업시설 커머셜 여러 개가 들어올 예정이고 사이즈도 커요. 너무 사실 기대가 되는 게 아시잖아요. 3 오브 로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타워2의 바로 아래에 지금 프라이스마트가 있는데 저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멀리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그냥 거의 같은 단지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내려가서 필요한 건 바로 장 보고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게 또 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로서리 말고도 또 카페라든지 또 다양한 리테일 스토어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디님.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 어메니티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4,500 스퀘어핏 상당의 어메니티 시설이 들어올 와우. 네. 세 층에 걸쳐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올 이제 그랜드 로비를 저희가 어메니티 시설이라고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세퍼레이트에 있는 세컨 엔트리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네. 일단 이 지금 중앙에 메인. 보이시는 메인 로비 말고 또 다른 입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에서 쉽게 유모차를 밀고 다닐 수 있게 막 사람이 붐비면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나 뭐 펫 오너들 네. 그리고 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한적한 세컨 로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좀 배려가 있는 거죠. 이런 하이라이즈 콘도는 많은 사람들이 네, 그쵸. 공동주택인데 이런 큰 또 펫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배려해서 또 세컨 로비를 만들었고 펫을 배려한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펫들조차도 사람들 많은 데를 또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런 펫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부피가 큰 짐들을 나르실 때도 이사하실 때나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여러모로 참 좀 배려가 깊은 어메니티가 아닌가 싶네요. 네. 두 번째로는 4층에 위치한 코리움 파크 두 번째 어머니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이제 뭐 바베큐도 하시고 네, 뭐 피크닉도 하고 너무 좋죠.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 진짜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네. 그리고 41층에 바로 어메니티 펜트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우. 이제 다른 여타 콘도들처럼 펜트하우스나 서펜트하우스 유닛들을 빼고 어메니티 시설을 그 뷰를 다 즐길 수 있고요. 그렇죠? 어메니티 시설들을 이용하시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어메니티 펜트하우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go!